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이 아침, 이 시작할 때 이 정 본부장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몇 년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예, 네, 어렵습니다. 음악이 조금 클 것 같은데, 조금 줄일게요. 안드레아 시프의, 잉글리스 스위트. 제가 좀 좋아하는, 곡이죠. 안드레아 시프의 잉글리시 스위트. 예, 이건 좀 시끄러워서 껐어요. 예, 뭐 이 국가 장비이긴 한데 뭐 국가 장비인 게 뭐 그렇게 뭐 지금 현재는 제가 쓰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도 좀 갈고.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아, 예, 오늘 뭐 근무 마치고 와서 이렇게 또 노타이죠? 예, 노타이로 이렇게, 기분 좋게, 촬영을 할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이번에 취임식을 이제 5월 10일 날 했잖아요? 그래서 취임식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윤석열 대표된다, 대통령 그, 취임식 보면서 느끼신 게 뭐 어떤 거겠습니까? 물론 뭐 절반의 분들은 이제 안 찍으신 분들일 테니까 당연히 뭐 재수가 없고 뭐 욕을 하면서 이제 보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그 전체 국민으로서 봤을 때 참 뭐, 감회가 새로우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립적으로 그냥 잘 돼야 될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정치적 입장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취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는 어떤 인간의 성공, 인간의 성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이제 뭐 이 유튜브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양을 쌓아나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잘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 살자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일단 취임식 때 이제 봤던 느낌은, 일단 인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 윤석열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이병철 삼성회장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해 준 게 있잖아요. 그 단어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운둔근이라고 하죠. 운둔근. 그러니까 인간이 성공하고 잘 살려면은 평생 잘 살려면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사람의 어떤 운 그리고 이제 둔 근 이 세 가지 이제 글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그 썸네일에 이렇게 이병철 저 회장 그 사진하고 이렇게 운둔근 써놨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운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운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뭐 얘기하자고 하면 몇 시간도 더 걸리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운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병철 회장도 뭐 아무리 그 개천에서 용인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것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대와 20대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20대 되기 직전까지 한마디로 유년 시기까지의 운은 사실 그게 저는 운이라고 봐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뭔가의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무슨 좋은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소양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 돈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여러 가지 또 뭐 부모가 또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자식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 그러니까 제도권적인 어떤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인간의 어떤 기본 자세의 얘기를 많이 해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사람이 부모님을 잘 만나거나 또는 그 잘 만난 부모님을 통해서 뭐 머리가 좋다거나 또는 뭐 그 부모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에 갑자기 뭔가 득도를 해가지고 뭐 젊은 시절에 갑자기 뭐 누구가 어떤 뭐 우리가 소위 그렇잖아요. 뭐 자이언트 뭐 거인을 만나서 뭐 동네 형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저 같은 사람이죠. 동네 형 이런 사람들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확 느끼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운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고 이럴 때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젊은 나이 때 이제 운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운은 기본적 소양을 쌓는 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미천, 인생의 미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긴 것도 뭐 정보문장도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긴 것들이라든지 호감형이라든지 또는 뭐 인물이 못생겼더라도 뭔가 좀 남을 어떻게 보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인물과 뭐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 소양, 부모가 준 기본적 소양에 의해서 뭐 누군가를 끌어들이든 아니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DNA, 뭐 외모라든지 말랭두렁처럼 생겨가지고 뭐 사람을 끌어들인다든지 어쨌든 그런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복. 그리고 또 재복.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돈이 들어오는 운.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인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을 보면 이제 젊은 시절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몰고 다녔다고 해요. 보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술 한 잔 없고 항상 누군가한테 술을 베풀고 술값 내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돈을 번다는 것들, 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복이에요. 인복, 인복. 그 좋은 사람이 내 곁으로 오게 만드는 거 하나, 그리고 좋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이제 일단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사람이 오려면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좀 호감이 간다. 라든지 아니면, 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한테 뭐 득이 돼. 이런 어떤 뭔가의 어떤 그 미끼가 되는 뭔가의 어떤 것을 자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냉랭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소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뭐 갔다 가기도 뭐하고 갔다 가봐야 내가 뭐 얻을 것도 없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안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그냥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뭔가 돈도 안 벌리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근데 이제 그 인복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끌어들여지거나 또는 좋은 사람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것들 이런 어떤 복 그런 어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얘기하는 그 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옛날 삼성 뭐 사람 뽑을 때 이제 뭐 관상복 뽑았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그런 거예요. 관상을 다 봤을 때 아 좀 사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는 느낌이 사람들 뭔가 표독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사람들 온화하게 사람들 좀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거죠.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둔인데 둔. 근데 이병철 회장이 얘기한 그 두 번째 둔. 그러니까 결국은 둔한 거예요. 뭔가 둔하다. 사람이 좀 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공하려면 사람이 좀 둔해야 된다. 이런 얘기 왜 안 하냐면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렇지만 이 둔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고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집. 예, 고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란 것은 또 이거 끈기랑 틀려요. 그러니까 고집은 뭐냐면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힘, 이게 둔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너무 민감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본인의 고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고집이 없다는 것은 뭐죠? 본인의 생각이 없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예. 항상 어디 시류에 끌려가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보통 뭐에 가장 민감할까요? 늘 욕망이 민감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집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인격에 대한 어떤 양심에 대한 어떤 필로소피 철학에 대한 그런 어떤 이끌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늘 뭐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밀턴 프리드만의 그리고 이제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하나의 철한 철학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일의 어떤 뭐랄까요 집착이라 일에 대한 근성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제 해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전에 검찰총장이라는 확고부동한 포지션을 갖게 됐잖아요. 이제 그 확고부동한 포지션을 갖고 가져가기까지 어떤 그 기간, 그러니까 이 끈기 이 둔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어떤 그 고집스러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직업을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그 고집스러움은 어떻게 바라보죠? 우리가 입고 보면 철학입니다. 필로소피. 내가 어떤 이익, 아, 내가 이걸 해가지고 무슨 이익을 얻어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어떤 산업이든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제가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그 비즈니스 자체가 목적이어야 돈을 봅니다. 그 비즈니스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뭐 코인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사는 거지만 코인 만드신 그분들은 상당히 필라소피, 철학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뭐 이번에 뭐 폭락한 루나나 뭐 테라 이런 것들도 그 만드신 분들은 권도경인가 뭐 그분들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필라소피를 듬뿍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부분들을 넘어선 정도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끈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련 곰탱이 뭐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그 둔함, 그런 고집스러움. 우리가 그래서 이걸 똥고집이라고 그래요. 똥고집. 이게 똥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공하시려는 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그럼 고집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그 고집이 어떻게 어떨 때 생기는 거냐면 본인이 수련을 해야 돼.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꼭 내가 지켜야 될 만한 금기는 무엇이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금기. 나는 인간 정민호는 절대 이건 하지 않는다. 반대로 또 나는 이건 한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끈기가 있고 그리고 둔함이 있어요. 왜? 웬만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크게 이제 뭐랄까요. 미동이 없고 별로 그렇게 뭐 소위 얘기해서 리액션이 별로 빠르지가 않는 거죠.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선순위는 여기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막 전쟁통이 나고 불이 나고 뭐 해도 별로 그게 걱정이 안 돼. 왜? 이게 뭐 다 망한다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는 빡하기 때문에. 근데 그 우선순위가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 뭐 국밥집을 한다든지 그런 순댓국을 뭐 팔라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순댓국에 대한 내 모든 열정을 집어넣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순댓국을 파는 사람들은 맨날 문전성시인 거예요. 본인이 뭐 순댓국 5개 팔아가지고 10개, 100개 팔아서 이거 막 머릿속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밀려들어. 순댓국에 대한 끈기와 순댓국 자체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해지는 겁니다. 막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막 가게가 막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둔함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도 결국은 이제 뭐 사실 표적 수산에 뭐네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뭐 이명박에 뭐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눈치 안 보고 본인의 어떤 고집스러움으로 그냥 툭툭툭툭 밀고 나간 겁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 튀게 된 거고 결국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면 바로 근입니다. 근. 예. 둔하고 좀 비슷한 건데 둔한 거랑 근은 또 뭐냐. 둔은 끈기 아니냐. 뭔가 끈기. 뭔가 근면. 뭐 이런 거겠죠. 은둔 근인데 근은 뭐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둔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고집을 얘기하는 건데 근은 정말 참는 겁니다. 말하자면 참는 거. 이게 둔한 거하고 또 참는 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둔은 자기가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그게 눈에도 안 들어와. 한마디로 우리가 사자가 여기 있는데 사자가 안 무서워. 왜? 기본적으로 나는 그냥 사자가 안 무서운 사람인 거야. 그게 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난 사자보다 하나님이 무서워. 뭐 이런 거 신이 무섭지. 사자는 안 무서워. 뭐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 뭐 로마 시대 때 죽었던 그런 크리스찬들은 사자보다는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배교를 안 하고 그 고집스러움으로 사자밥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둔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된다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싫은 것도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이 폭락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요즘 근래에 이제 폭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항상 아시겠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폭락하고 2011년도에 폭락하고 또 뭐 97년도에 폭락하고 뭐 근래 2020년에 폭락하고 뭐 코로나 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폭락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렇게 폭락할 때마다 신문에 나는 얘기가 뭡니까? 뭐 이제 암울하다, 주식시장 끝났다, 뭐 다 이제 모든 거 다 뭐 바닥은 언제냐, 뭐 1500까지도 이제 문제 없다, 뭐 반토막 날 수도 있다. 코로나 때 무슨 얘기했어요? 뭐 500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주식 코스피가 500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막 어마어마한 공포 심리를 막 이렇게 키는 막 그런 기사들 막 났습니다. 그럼 세 달이 어떻게 됐어요? 예, 천정부지를 찍었죠. 예, 천정부지를 세 달을 못 가요. 세 달을.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어떤 공포심, 말하자면 이 근이라는 것은 이 근면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참아낼 근입니다. 참아내는 거. 예, 이 참아내는 거는
뭐 공포를 무서움을 잡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든 걸 잡아낼 수도 있어요. 응? 힘든 거. 근데 이 잡아낸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둔한 것보다 어렵죠. 둔한 것은 그냥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 참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건데 참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보면은 이 요번에 제가 윤석열 당선인 보면서 사실 검찰총장까지 또 총장이지만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검찰총장 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막 그 혹독한 그 뭐랄까요 견제를 받고 뭐 민주당부터 뭐 국민의힘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은 국민의힘 쪽에서 막 엄청나게 막 쓰레기 되고 또 어떨 때 민주당 쪽에서 엄청 쓰레기 되고 뭐 이러면서까지 막 양쪽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막 조리돌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냈습니다. 참아냈어요. 한마디로 윤 당선인은 그걸 이제 참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어떤 현상이든 간에 내가 뭐 이론적으로 다 이미 계산 끝났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상황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뭐 워런 버핏이 조지소로 쓴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조지소로스나 워런 버핏도 엄청나게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몇 조씩. 일론 머스크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그 테슬라 지금 주식이 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아마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막 초랑초랑 되면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러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러고 아마 참아내고 있을 겁니다. 속으로야 쓰리겠지만,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 여러분들 그 말 있잖아요. 우리 그 옛날 페르시아 왕이 이 반지에다가 딱 뭔가 하나 끼워놓고 살았대지 않습니까? 그 반지에는 항상 뭐라고 써있다?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뭐 그걸 반지를 썼다는 얘기도 있고, 다이우스 왕, 페르시아 다이우스가 그걸 썼다고 그 반지를 쓰면서 자기가 지금 힘들 때 항상 이걸 보면서 이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금융시장이 대표적인 거죠. 뭐 폭락하고 뭐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아, 이거 진짜 막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다 팔아 제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옛날에 IMF 때 뭐 아파트 값 10분의 1로 떨어질 때 막 사람들 막 집 못 팔아서 날리고 막 이럴 때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공포 심리가 있죠. 예, 결국은 다 어떻게 되죠? 예,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도 보십시오. 그 막 뭐 경선 기간이라든지 또 검찰총장 때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그러니까 욕바가지죠. 욕바가지. 그 욕바가지를 참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어떤 공포심을 참아낼 수 있느냐. 그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을 참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참아내고 나서 결국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들. 사실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제 뭐 관상 보고 사람 뽑았다 그러지만 운, 둔, 근열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관상 좋고 뭔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복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다음 둔, 뭡니까 그 고집스러운 어떤 일을 고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거는 뭡니까 참아내는 것. 이 참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 뭔가 자기한테 운이 오는 것은요 언제나 다 오지나. 오죠. 근데 문제는 그 운을 못 받아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운이 올 때까지 못 참아내요. 본인이 어떤 그 수익에서 그 바가지를 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는데 바가지를 들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그 뭐 취임식에 비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윤석열 당선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서 결국은 대통령 당선인이 다 되면서 만감이 교체했을 겁니다. 예, 만감이 교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참아내는 능력, 참을성 있는 사람, 그, 뭐, 지루한 것도 참아야 되고,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 것이, 참아내는 게 중요해요. 지루할 거예요. 회사 들어가면 참 지루합니다. 변동이 잘도 없고, 이거 언제 승진하냐, 뭐, 이런, 참아내는 게 참 중요해요. 뭐, 그런 어떤 귀찮은 것도 참아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운, 둔, 근, 이 세 가지 글자를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취임식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참 그, 뭐 이런 얘기는 참 뭐 어떤 회사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뭐 인사만 잘해도 이사까지는 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데 우리가 보면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학교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참 간단한 건데, 그 인사 하나 잘하는 걸 잘 못해요. 그 안 되는 집 장사 가게 이런 거 보면요,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안 되는 집 보면은 주인이 손님이 들어오면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드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손님이 아니라 무슨 어떤 본인이 손님 같은 느낌. 예? 손님이 왔으면 빠빠 일어나가지고 90도로 딱 인사하면서 아유 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아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맛있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냥 어슬렁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메뉴 딱 갖다 주면 이렇게 그러죠. 빨리 시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이제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취임식 때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든, 그냥 90도로 딱 인사하는 거 보십시오. 이 인사 딱 90도로 딱 하는 모습 보니까 이분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검사 26년 했으니까 얼마나 막 고압적이겠느냐. 뭐 검찰총장 뭐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이면 참 권력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 다 하면서도 목에 힘 안 주고 90도로 딱 인사하는 모습 보면서 느꼈습니다. 예, 바로 저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인사성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이 두껍고 이 인사 90도로 할 줄 모르면 여러분 성공 못해요. 성공 못합니다. 절대 인사 못하는 사람도 성공 못하니까 인사하는 거 똑바로 잘하시라는 거.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운등근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고 싶으시면 이 운등근이 돼야 돼. 운등근. 그러니까 웃는 것도 관상, 얼굴 관상. 내가 지금 사람이 붓게 생겼게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둔, 고집스러운 거, 일에 대한 고집스러움. 그 다음에 근, 참을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 그러니까 세 가지만 제가 써놨지만 네 가지 인사까지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딱 아시고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제 말씀, 다음도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바로 주옥 같은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 백날 그 저기 뭐 그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들 뭐 좌파 우파 얘기 나오고 뭐 팩맨 TV에 나오는 얘기들 뭐 이런 거 막 다 좋죠. 뭐 그런 얘기들 이제 지겨워요. 대통령 됐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됐는데 뭘 자꾸 우파다 하고서 그만 보라는 얘기지. 그 뭐 이제 그 얘기 이제 재미없어. 박원서의 뉴스 빠박이도 재미없고 뭐 이제 뭐 좌판이 우판이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먹고 살 일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은 요즘 현장형 인재 정무부장 같이 이런 현장형 인재들이 얘기해 주는 얘기들. 이걸 진짜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청년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얘기예요. 청년의 힘이라는 얘기가 청년이 힘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이란 것만큼 성공지향적이어야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60, 70 돼가지고 성공하겠다 얘기하면 추해요. 추합니다. 근데 20대, 30대들이 성공 얘기 안 하는 것도 이상해. 막 무슨 20, 30대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인생 다 막 관조하듯이 뭐 달관하듯이 얘기하는 거 더 웃겨요. 그게 더 웃깁니다. 그러니까 20, 30대 때는 오히려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이루는 성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럼 갈망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들어야지 뭔 자꾸 얘기 뭐 좌파하고 우파 공산주의 어쩌고 얘기. 이런 얘기들은 그냥 책으로 그냥 읽으면서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뭐 결국은 경쟁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쟁 사회주의라는 것은 뭐 소위에서 공평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뭐 그 얘기 자꾸 얘기해봐야 뻔한 얘기들이야. 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얘기들은 영감을 얻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고 저에게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꼭 깨닫고 정본부장님 이 방송을 꼭 항상 늘 저번에 뭐 어린이날 얘기하는 거, 어버이날 얘기한 거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듣지 마시라는 얘기지. 이런 얘기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 드리니까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